환상. 환상. 와. 아니 이게 쭉 가는 거라서 사실 한 번에 하는 거를 조금 욕심을 냈었는데 제가 가사를 틀려버렸지 뭐예요. 그래서 두 번에 했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되게 저희가 메들리로 곡을 해본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요 사실 떨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10미닛 진짜 10분 동안 이렇게 라이브를 해본 적도 처음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재밌었습니다. 네, 저희 핑크 판타지. 핑크는 사랑과 행복을, 그리고 판타지는 환상을 뜻하는데요. 저희 핑크 판타지가 많은 분들에게 환상적인 사랑과 행복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저희 핑크 판타지와 함께라면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환상적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,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환상. 핑크 판타지의 음악이 어떤 음악인가요?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저희가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장르라고 표현하자면 표현해봐. 무지개. 아 무지개. 무지개 같은 무지개다.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릴 노래들도 되게 다양한 장르들을 보여드리고 다양한 컨셉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네 기대해주세요. 앞으로의 활동도. 하 저는 불러드렸던 판타지의 편곡 버전이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 좀 마음에 들어. 원래는 그림자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좀 독특한 장르이기도 하고 좀 곡 자체가 좀 쫀득쫀득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편곡된 버전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감성적이면서도 세고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곡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면 각각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조금은 뭔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무거워요. 무거워요. 뭔가 막 기쁜 줄 모르고 기쁜데 기쁜 줄 모르고 막 힘든데 힘든 줄 모르고 이렇게 제 감정에 뭔가 묻어져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. 사람마다. 근데 그럴 때 위로가 되셨던 그런 제 감정을 깨워주셨던 가수분이 계신데 박효신 선배님. 이 박효신 선배님의 야생화 그리고 숨 이 곡 두 개가 저한테 되게 그런 존재인 곡이었어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데요 사실. 다들 그렇잖아요. 좋아하는 아티스트 되게 많잖아요. 근데 학창시절부터 약간 롤모델로 삼고 계셨던 선배님이 이제 에일리 선배님인데요. 뭐 보컬 실력 자체도 그렇고 무대를 휩쓰는 장악력도 그렇고 좀 약간의 마인드라던가 뭐 말투 막 이런 거 그냥 다 좋아요. 그래서 그냥 그 선배님처럼 그냥 전에는 제가 가수 활동을 계속 했던 게 아니니까 그냥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, 저 사람처럼 멋진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던 것 같아요. 최근에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신지랑 앞으로의 활동 계획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언니가 말씀해 주세요. 최근에 활동은요 못하고 있는데요.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? 앞으로의 활동 계획.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핑크 판타지가 더욱더 많이 알려지고 핑크 판타지를 더 찾고 싶게끔 더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다양한 곡을 가지고 나오는 핑크 판타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나오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 준비 중이랍니다. 뚜뚜뚜. 인사말까지 같이 된 거죠, 이렇게?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더 있으면? 해야 될 말 있어? 된 거 같은데? 방금 된 거 같은데. 있어? 빨리 해봐.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. 네,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라고 똑같이 말했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핑크 판타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태민이 라이브 짱. 메리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.